변동수, 이동수가 있으세요. 이성운, 연애운 들어오는데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걷어들이는 해운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반기에 좀 대박 나는 D, 탑2, 두 번째. GD. 네. 경자년의 GD. 네. 경자년, 해운년의 힌지, 힌지의 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쥐들이 원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쥐가 뭘 이렇게 물어드린다 해서 그래서 이 쥐띠 하반기에 쥐띠 분들 대박 나실 거예요. 25살 쥐띠 분들부터 운세가 어떤지. 25 병자생 쥐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시험을 본다거나 그러면 아마 붙을 운이 많아요. 이분 자체가. 그리고 또 취업이 될 그런 게 많이 있고 이성간에 조금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헤어진다거나 서로 이렇게 다툼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37 네. 갑자생 쥐띠. 네. 올해 무슨 이렇게 변동수가 있으세요?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직장에서 뭐 승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매매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땅 쪽으로 투자를 하면. 네, 올해는 이사운은 있어도 매매운은 조금 신경을 써서 신중히 네. 매매, 그러니까 문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가 안 된다면 주식 쪽은 괜찮을까요? 주식도 안 돼요. 주식도 안 돼. 네. 투자는 안 돼. 투자는 안 돼. 올해 투자는 돼. 금물. 투자는 금물. 모아서 내년에 하든가 추후에 나중에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49 임자생 쥐띠. 그래도 조금 운이 들었어요. 임자생 쥐띠 분들 하는 일도 잘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 승진 수도 있고 근데 이 임자생 쥐띠 분들이 올해는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이렇게 다 잘 되는데 뭐 문서운도 있어요. 이분들은 문서운도 있어요? 네, 문서운도 있고 매매운도 있고 또 혹시 뭐 상처를 하셨다거나 그러면은 이성운, 연애운 그런 것도 들어오는데 이제 혹시 잘 신중히 생각하고 여기 이제 재혼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이제 49살 짓지라면은 좀 바람 아플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나쁘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성운이 들어오니까. 예순 하나, 한갑. 한갑성주죠. 한갑성주인데 이 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을 하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매매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이 분들은 걷어들이는 해운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아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다 이렇게 서서히 걷어들이는 해운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투자했던 곳이라든지 땅을 사놨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사는 거 올해 좀 하는 것도 좀 괜찮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예요. 73세 무자생 GD분들은 올해 이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돼.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네. 이제 겨울 수전이 돌아오면 이렇게 낙성수. 이렇게 낙성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뭐 뼈가 금이 간다거나 낙상수. 낙상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다른 거는 괜찮다. 병자년, 해운년 이렇게 GD분들 대박 나시고요.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다 이겨내야겠죠. 혹시 뭐 GD분들 궁금한 점 있고 답답하시면 대륜신당으로 상담 오세요.